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이 저기 우리 계곡물을 끌어올린다고 펌프를 몇 개를 설치했는데 한두 번은 얼어 터졌고, 그리고 이제 올 겨울을 잘 넘겼는데요. 이제 어쨌든 흙탕물이 끼었는지 야들이 또 저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예? 그, 요즘 고인력들 하루 쓰면은 15만원씩, 막 10만원씩 달라 하는데, 그, 여기까지 서비스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항상 하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기계를 한번 고쳐보려고요. 그래서 저 고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일을 부리려면 저 자신을 이렇게 쓴 커피를, 그지 풍경아? 쓴 커피를 딱 이제 뽑아 와가지고 한잔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쓰다,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쓰다. 어쨌든 그래서 풍경아, 물이 지금 고장이 났다.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자, 두 개가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쪽에서 지금 물이, 흙탕물이 기계를, 그, 이제, 그, 보통 수돗물 같은 경우는 물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오니까, 기계에 이렇게 끼일 염려가 없는데, 이, 저기, 뭐야, 계곡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차단을 한다 해도 그게 약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필터 돌아가주는 요 놈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십자 드라이브로 열어가지고 이거 일단 여기부터 먼저 날개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먼저 먼저 외웁니다.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그래가 십자 드라이브로 이걸 풀을 겁니다. 풀어서 하고 요 위에만 확인해 보면 거의 뭐 문제는 여기서 나거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이게 고장이 난다 해도 이거 계멸기인가? 압력 펌프, 압력 펌프 요 놈도 제가 이거는 교체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뭐 몇만 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람이 와서 이제 한 번 딱 갔다 하면 그 몇십만 원이니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수입이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농사 지어갖고 뭐 한 달에 팔아봤자 뭐 하루 계산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람 죽는 일이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풀렸습니다. 풀렸고. 아이고, 먼지 꼈네. 아이고야! 이게. 이게요, 따뜻하니까. 지 새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죽었어요, 지 새끼가. 나 이것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이제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뭔가 끼어, 이게 이제 빡빡하게 안 돌아간다는 거지. 문제가 된 기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뭐가 있었거든요. 끼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이 참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에이씨.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게 야생 생쥐들이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막 극락세계에 막 가거라, 막. 아이고, 모르겠다, 막. 머리가 다 갑자기 아플라 한다. 에이. 나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사를. 나사를.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나사를 어쨌는지. 예. 나사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요렇게 했고.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해놓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흙이 끼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 찾았다. 자, 이거부터 이제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아, 내가 멘탈이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서 살다 보면요. 너무 하루가 진짜 이럴 수가 있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문제는 여기서 지금 프로펠러에 여기서 지금 야생 그 완전히 무슨 뭐 엄지만한 애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어느 구멍으로 들어갔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여긴 해결했고요. 이제 하나를 더 봐드리겠습니다. 손이 다 떨립니다. 제가 웬만한 데는 잘 안 떨리는데 기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유. 어디야? 왜 기계가 안 맞지? 구멍이? 구멍이 왜 안 맞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랬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응, 살 수 있어.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자, 요 마지막 하나. 이제, 뭐지? 여기다가? 여기다 끼워. 자, 여기다가 끼우고. 저는 야 내가 일단은 커피를 한잔 마셔야 돼. 안되겠다. 상태가 안좋다. 좋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쪽에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뒤에 나사를 열어서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임시로 지금 여기가 문제가 된 거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이걸로 열면 되겠습니다. 자, 흙탕물이 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네, 됐어. 됐어.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저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면, 거의 됩니다. 이제 제가 물이 나오는가 이제 한번 해보 기계 올려가지고 기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잠궜으니까 제가 급한 거는 일단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이제 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을 올려보면 기계가 그 소리가 나요. 쟁쟁쟁쟁쟁쟁 하거든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기계 소리는요, 윙 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는, 이거는, 정상으로 됐다는 뜻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고쳐진 것 같고 물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 나오는 거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물이 나오는 거는 흙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흙물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아까 기계에서, 지금, 흙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흙탕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게 흙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흙물이.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버리고요. 빼내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우리 그 욕실에서 고치고 지금 확인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